네, 안녕하세요. 군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군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조정받았던 다우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반면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9월 증시 조정론과 강세론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쯤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79% 오른 3,1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은 3거래일째 함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시 0.8%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030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 동참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경제 재개 수혜주들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투어가 오는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 근무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이번 주 국내 여행사의 유럽 패키지 여행도 시작이 되는 만큼 여행 정상화 기대감이 관련주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행 항공주들부터 면세점과 카지노, 화장품과 의류 같은 소비주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오늘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일부 종목들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수소차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는 오늘 한 4% 정도 낙폭을 보이면서 12만 원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괜찮고 또 코스피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잘 올라갑니다. 외국인도 네. 사고 있고요. 기관도 사고 있고 지수 자체도 0.8% 상승인데 일단 기본적인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올라주면서 시장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지금 당장 뭔가 호재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뭔가 이슈가 없는 것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또 매물 추세도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뭔가 좀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온다라는 것보다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만은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SSD 쇼티지, 이제 뭐 기업용 SSD가 이제 뭐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좀 들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DDR5 교체 관련돼서는 좀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DDR5 교체를 위해서 또 삼성전자가 또 공장도 증설한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뭐 관련된 뭐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좀 반영이 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삼성전자의 좀 한정된 이슈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어제 갤럭시 S22 이 버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체 스마트폰 AP인 뭐 엑시노스 2200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미리 이제 공개를 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충분히 뭐 괜찮다, 좀 되게 적용하는 거 잘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평가도 좀 받고 있으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추후 실적이 좋아질 부분, 그 다음에 추후 또 공장 증설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은 뭐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요.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전자만 좀 포함이 좀 되지만은 그 이외에 뭐 나머지 두 가지 이슈 DDR5나 SSD 쇼티지 현상으로 뭐 SK하이닉스까지도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 완성이나 소부장 그다음 팹리스까지도 전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어도 못해도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적어도 뭐 보합이거나 1%나 3%까지도 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오늘 이런 이슈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여행주죠. 재계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난주는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좀 재계주들의 흐름이 끊겼나라고 보였었는데 오늘 뭐 하나투에서 발표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이슈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여행주들이 좋았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영국은 뭐 위드 코로나가 이미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사실 코로나19에 관련된 규제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마저 남아있는 모든 규제마저도 완전 폐지를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영국의 정책 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전과 지금과 이제 정책이 같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영국에서 이런 것들 잘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영국부터 주변 국가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유럽권 국가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뭐 지난주를 기점으로 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어제 CDC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행 재개주들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의류주들을 동반해서 어제 동남아시아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뭐 경기 재개주뿐만 아니라 뭐 여행주나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됐다가 공장이 재개되는 기업들 뭐 어제 고스픽 종목이었던 뭐 한세시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장이 셧다운 됐다가 풀리는 종목들도 꽤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개별주 위주의 장세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또 삼성전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주목해 보시고요. 이 대장주부터 소부장주까지 긍정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재개 수혜주들 계속해서 역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TYM인데요. 농업 관련주입니다. 상승 추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게 동양물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제 미국에서 소규모 이제 트랙트라든지 이런 걸로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TV에서만 봐도 이제 앞에
저금 같은 것들을 꾸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 타점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23일 날 1,550원 매수가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 나올 때 사는 게 아니고 슈팅 나온 이후에 눌림목을 보고 한 넉 달 정도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저점을 좀 올리는 걸 보고 진입한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잡아준 이후에 쭉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워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횡보 구간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수익이 된다는 얘기고, 그때 최소한 물론 이제 앞에서 들어갔다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바닥을 확실히 확인한 이유가 다진 걸 확인하고 진입하시면은 훨씬 더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좀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고점으로 2,870원까지 찍고 최근에 조정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로 물론 제일 좋은 건 1,550원대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52% 수익을 내고 앞으로도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지금 구간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슈팅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손절가 작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추세적으로 갈 자리들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 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9월 14일 골수의 픽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밌는 사연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태로 시작하는 태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저희가 앞에서 실컷 이야기했던 일단 뭐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가지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어제는 뭐 말씀드릴 때 가격 좀 많이 올라서 바로 좀 접근을 못했지만은 이 종목은 또 바로 접근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오늘 종목 2만 원대 가격이 2만 원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오늘은 시가보다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보다 조금 내려와 있지만은 뭐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빨간불인 상태, 아침에 조금 갭은 있었지만은 크게 좀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특히 뭐 반도체 내에서도 반도체가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지만은 이제 후공정 라인에서도 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패키징이나 테스팅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요. 네. 특히 뭐 자동화 장비가 좀 설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통해서 다른 제품들도 많지만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이 뭐 후공정의 자동화 장비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른 회사들이 뭔가 어떤 거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정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장비가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뭐 비슷한 관점으로 오늘 종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공정 라인에 꼭 들어가는 장비를 설계하는 회사라는 설명이었고요. 2차 힌트를 바로 들어볼까요? 이제 후공정 라인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전공정 과정 이후에 네. 불량품들을 자동 분류하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DDR5 교체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증설 이슈가 있는데 특히 이제 DDR4를 지금까지 주력으로 쓰고 있다가 랭카드 이제 DDR5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DDR5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D자로 이제 소위 말하는 D자가 나오는 랭카드가 나온 이후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거의 뭐 이제 헤르츠로는 이제 두 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속도도 한 두 배 가까이 이제 빨라진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컴퓨터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번에 또 한 번 숫자가 올라가는 DDR5에 대한 증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종목 테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세대 교체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이름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이제 뭐 앞에 10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글자 생각해 주시면은 기술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리고 뭐 나중에 마지막 한 글자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술에 이제 뭐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자 이런 느낌의 회사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네. 이제 그런 회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사 분 같으세요. 광고 문구를 아주 잘 지으셨는데요. 그러게요. 네. 나중에 협찬이라도 어떻게 들어오면은 무슨 협찬을 받으시려고? 그러게요. 세제 협찬이 들어올 텐데 앞에 두 글자가 세제도 이름 같거든요. 그러네. 세제도 예. 있군요. 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의 날개를 달자라는 의미를 좀 잘 이렇게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로 구성된 세 글자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세 가지 글자 완성해 주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에게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2차 힌트에서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에코프로 HN 매수가 119,500원에 비중 14%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앞으로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월 초쯤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종목이 그 당시에는 21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에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시 10만 원 선 초반대에서 좀 최근에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증 이슈도 있었고 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네. 워낙에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고 딱지를 달고도 이제 슈팅을 나온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한 흐름에 나오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초창기 그러니까 첫 양봉에 따라 들어가시거나 이러지 않고 시세가 다 나온 다음에 뉴스가 한참 나왔을 때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물릴 수 있다. 아까 저희가 이제 TYN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뷰를 드렸었는데 나오는 자리가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보고 석달 동안 바닥 만든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 종목이 좀 죽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슈팅 나오고 지금 만약에 전에 있던 저점 구간 그게 한 이제 92,000 정도 구간이거든요. 슈팅 나오기 전에 당이 바닥을 만들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재차 상승할 때도 바닥을 만들었던 이 구간만 한번 지켜준다면은 이 구간 한 92,000원대가 되면은 만약에 그까지 내려오면은 지금 61선 이평선도 따라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찍고 옆으로 횡보를 좀 해주다가 한번 자세 잡아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량이 좀 아깝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지치고 힘들고 많이 빠지거나 이럴 때 이슈에서 좀 멀어졌을 때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92,000 차라리 더 내려온 다음에 아예 추세 이탈한 걸 확인하고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고 한 손절가 한 92,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지되면 한 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절가 9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 매수가 33,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더 오를까요?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2차전지 장비주로서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41,900원이었고요. 33,200원 지금 수익이 좀 나신 상태입니다. 매도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이 올라온 게 사실 지난번에 2차전지들이 좋았을 때 아, 2차전지 좋다, 다 가자라고 해서 갔던 종목은 아니고요.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뭔가 이제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럽에도 뭔가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장비주들이 거기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흐름에 좀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최근에 2차전지들이 좋았던 것들을 보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완성이냐, 장비냐, 소재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2차전지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근데 P&E는 사실 장비 쪽에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뭐 나왔던 음봉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어제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좀 강하지 않고 지금 자료도 거래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할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를 좀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정도로는 한 38,000원에서 40,000원 정도 올라와 다시 기회를 주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번에 바로 반등 안 나오고 좀 미끄러진다고 하면은 35,000원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소재주에 비해서는 장비주 쪽이라서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35,0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3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스틸 매수가 34,862원에 비중 15%입니다.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주스틸은 지난달에 상장한 철강 관련주이죠. 상장 첫날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1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좀 가능할까요? 네, 추가 매수는 할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의 어떤 종목을 100거래일을 갖고 있잖아요. 100거래일을 갖고 있으면은 이 종목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 나오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100거래일 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한 5거래에서 10거래일 나온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할 타점이 5거래에서 10거래일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70거래에서 한 80거래일은 매도를 하기도 애매하고 매수를 하기도 애매한 자리들 추세를 만들거나 혹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자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수를 하려면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변곡점이 들어가고 매도를 할 때는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변곡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통상은 그 대부분의 날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나오거나 매수 타점이 나오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은 초보들이 하기 힘들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 당일날 좀 이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물량을 던져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을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따상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제 뭐 단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은 단기에 손실을 볼 각오도 하고 접근하시기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아예 이제 뭐 첫날에만 좀 이제 조금 차트가 안 보이는데 짧아서 첫날에 이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잡아줘야 될 때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는 추세적인 하락인 종목이에요. 차라리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세게 한번 양봉, 음봉을 맞으면은 소위 말해서 하락의 클라이맥스가 나온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전에 한번 그래도 양봉이 나왔던 23,000원대까지가 깨지면은 사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불가다. 오히려 차라리 이걸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여기서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한 전에 이제 양봉이 나왔던 요 정도 한 25,000원에서 27,000원 한 25,000원 이상은 돼야지 오히려 추세 반등을 보고 살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보유하시다가 손절가 2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하시려면 25,000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 흐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은 좀 안 되고 오히려 바닥을 좀 지지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했을 때 25,000원 이상까지 회복을 됐을 때 그때 좀 고려해 보시고요. 손절가 23,000원 잡고서 대응하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8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 8,370원에 비중 40%입니다. 비중이 큰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가 좀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좀 하락한 측면도 있고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는 좀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좀 거래도 좀 계속 되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솔직히 비트코인 시장도 뭐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은 예전에 뭐 3, 4월 달처럼 막 엄청나게 뛰었을 때보다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그 당시와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거래도 좀 줄어들어 있고요. 이 종목이 가장 좋을 때는 그 막 뜨거울 때예요. 막 코인도 막 뜨겁고 사람들의 이런 뭔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 심리도 막 뜨거울 때 되게 잘 가는 종목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뭔가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요, 조금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다음 주면 이제 FOMC인데 아마 FOMC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이 또 CBDC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CBDC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사실 비트코인에는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세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 투자로 가져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뭐 지금 단계 정도면 일단 뭐 가져가셔도 되지만은 혹시나 매수가 이상 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정말 나중에 이 종목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타점을 잡더라도 이 종목은 매수가 회복 시에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보유해 보시다가 매수가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사진 힌트는 그냥 좀 무난하게, 좀 슴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름 힌트인데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 뽀로로인데 앞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구 보이세요? 네. 우리 초록색 친구, 저 친구 이름 아시는 분? 크롱 아닌가요? 다 아시네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 조카들 때문에. 되게 피곤해, 갑자기 피곤해 보이시네.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그만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치킨의 날개 부위를 이 단어로 좀 많이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저 치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씩 글자 넣어주시면 딱 완성이 된다는 점. 오늘도 좀 깔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버팔로 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죠. 그런데 저게 날개인가요? 지금 봉 아닌가요, 봉? 아, 저 뒤에 있는 게 날개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를 수입니다. 지금 이 치느님을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봐봐, 윙은 네. 뒤에 놔두고 네네네. 앞에 있는 봉을 마치 윙이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이제 그 2천만 치킨을 네. 사랑하는 치킨 치느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댓글에 처절한 악플이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네. 재미있는 오답들도 요즘 많이 써주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태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태스형, 태지나
뭐 테라스, 뭐 테티서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큰 나오죠. 이제 영화 네. 테이큰도 나오고 있고 네. 재미있는 오답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주식할 땐 오늘은 그래도 장이 좀 좋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오답들 정답도 좋고 재미있는 오답을 여러분들 문자로 3771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사연들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듯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매하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BSI 지수를 만약에 이제 모집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느끼는 실물 경기는 어떤가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주식 경기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이 재밌는 오답 혹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매일 한 분께는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노란 저기 이제 톡방에서도 지금 저희 USB 받으신 분들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그런 강연의 USB와 매일 다섯 분께는 저희가 전에 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나 이런 반도체 후공정 종목 중에서 많이 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에 급락 이후에 슈팅이 나올 때 정말 강하게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재미를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기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봉이 아닌 그 뒤에 있던 네네. 수줍게 있던 그 치킨의 버팔로 있었어요. 땡 네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얼핏 보고 좀 눈이 좀 제가 침침해서 그런지 네. 두 개 다 이제 봉이 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봉과 네. 윙을 이렇게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봉과 땡을. 근데 이제 혹시 정답을 네. 태땡 봉이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오답들도 보내주면 좋겠다. 네. 반도체 공정 종목 지금 접근해보아도 되는 종목 새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으로 써주시면 약간 좀 그 회사 이름이 좀 촌스러워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쵸. 저도 이를테면은 이영재인데 봉영재다. 아, 그 이영봉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영봉 안 되죠 안 되죠. 전국의 네. 이영봉이라는 성함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오셔가지고 김도훈 앵커님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남겨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영재 씨는 여기 오셔가지고 또 뭐라 하셔야겠네. 봉영재 씨는 설마 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름 가지고 열심히 떠들어봤네요. 자 새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여러 가지 이름 힌트 드렸으니까 일단 혹시 그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상 매수가 27,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와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상도 5월달 고점 대비 좀 하락을 많이 했네요. 오늘은 25,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언제쯤 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요. 뭐 최초 매수가도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 가격대 정도라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시도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이 종목을 봤을 때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요즘 식품주들을 전반적으로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 대상이라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뭐 청정원 제품들이잖아요. 청정원 브랜드의 제품들인데 뭐 고추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두부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런 거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영업자분들이세요.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높아져야지만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단체적으로 급식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재료가 대량으로 들어가야지만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식품주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기존에 움직이던 폭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되게 크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사실 3만 원만 좀 가까워져도 2017년 이후로는 3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뭐 되게 막 신고가 뚫는 이런 흐름보다는 한 3만 원 정도 오면은 좀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을 되게 많이 넣긴 어려우니까 한 5% 정도로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5% 정도 추가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2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 50%인데요. 비중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는 기관 물량도 나오고 하면서 또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27만 7천 원, 오늘도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비중도 5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물론 다른 이제 그 개별주도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고 어제도 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뭐 K 백신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K자가 너무 좀 많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이제 지원책을 통해서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온 뉴스로만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선두 그룹에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그 약을 믿고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주식은 주가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는 진짜 교과서적으로 빠지는 차트거든요. 변곡점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쌍봉 찍은 다음에 지금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밀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구간, 오늘 가격대는 그래도 전에 한번 21선에서 지지를 저었던 가격대 인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한 번 더 지지가 된 다음에 올라오면은 상하단이 있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단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은 20만원대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고,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변곡점 구간, 고점이 나오는, 추세의 반전의 이제 시그널까지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 이제 내일까지, 일단 오늘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내일까지 보시고 추세가 좀 빠진다 싶으면은 최소한 비중은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를 50%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다 팔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비중이 축소를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61선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내려갔을 때 좀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일부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일부 비중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선택의 여지 있거든요. 올라가면은 남은 잔량만큼 수익을 내고 내려오면 난 더 사겠다라고 하면서 양쪽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풀 비중으로 50% 비중을 내일 만약에 27만 원대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좀 버틸 수밖에 없는 구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위 말해 잘 가는 종목도 수익 난 종목들 빼가지고 손실 난 종목 계속 물을 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7만 원 손절가 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면은 비중 수도 하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6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짧게 10만 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임상 기대감으로 오르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 먼저 제시해 드렸고요.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 27만 원 잡아드렸고 깨지게 되면 비중을 줄여주시고 61선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 매수가 14,150원에 비중 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하신 다음에는 진짜 한 두 달 정도 계속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게임주가 지금 다 안 좋진 않거든요. 네. 몇 개 좋은 것들이 있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뭔가 여기서 딜레마가 작용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게임을 직접 이용을 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게임을 이용하지 않지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좀 차이도 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안 좋고요. 그냥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노리는 회사들은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서 갈리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료 결제를 많이 유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많이 유도를 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게임에서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종목들은 지금 주가들이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NC소프트의 영향이 지금 제일 큽니다. NC소프트에서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몇천만 원 이상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게임 이용이 거의 뭐 불가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부분 유료화 게임에 대한 뭔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들이 좀 나오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회사가 유료 결제를 좀 유도해서 회사의 이익이 잘 나오면 오히려 주가에 좋은 방향이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는 좀 단기와 중기와 장기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심한 말로 좀 뭐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가 며칠 전에 연예계에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결국은 거기서 고정적인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심리 때문에 안 좋지만은 뭐 중기나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실적 면에서는 좋은 이슈 받으면서 결국은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은 뭐 당장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보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게임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빠르게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프라 매수가 7,950원의 비중 15%입니다. 언제쯤 오를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언제쯤 오를까요가 아니라 많이 오르는 이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자동차를 경량화할 때 쓰는 이제 고기능성 폴리머를 만드는 이제 업체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수 자리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7,950원대고 근데 이제 8,000원대나 9,000원대도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간은 조금 이제 아쉽긴 매수가가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지금도 사실 지지감은 나오면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한 7,700원까지만 잡으시고 그 구간이 지지가 되면 이제 옆으로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추세가 끝났다라고 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7,700원까지만 손절가 잡아보시고 지금 구간은 좀 보유를 해보시면서 슈팅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테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테크윙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길게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 이평 때 한 240일선 인근에서는 계속 내려오면은 그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이 딱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소위 말해서 2년 가까이 이제 끌고 온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면은 사실 한번 진입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우상향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테크윙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뭐 테스형이나 테슬라 같은 오답 문자도 많이 왔고 정답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자, 문자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47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 서운한 문자인데요. 정답 테크윙입니다. 맞춰주셨고 김도원 앵커 때문에 시청했는데 지금은 이영지 전문가님 매력에 빠졌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게 네. 그 정확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네. 뭐, 소위 말 네. 이게 이제 네. 아름다운 장미꽃도 좋지만 월도 수수한 또 이제 안개꽃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안개꽃. 또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두루뭉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슴슴한 매력이 또 빠져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네, 서운한데. 정말 서운하신 것 같아요. 데리고 오고 싶으신데, 오고 싶은데, 또 제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답 테크윙입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오늘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사진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보시면 이제 사인도 돼 있는 좋은 이제 USB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써서
넣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전설의 좋은 징크스를 갖고 있고 네. 또 공부도 많이 되시고 또 재밌게 풀어놨거든요. 그냥 강의 하는 게 아니라 김동원 앵커님이랑 김상현 전문가 셋이서 같이 이제 대화하듯이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웃다가 끝나면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강연회를 15분이나 담아왔으니까 네. 앞으로도 오늘 이제 만약에 문자 안 보내신 분도 내일 또 모레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항상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한 번씩 그런 이벤트 하거든요. USB를 드린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USB 저희가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72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퀴즈를 맞출 생각이 전혀 없고 영재분간님 오늘도 화팅입니다. 전 추석까지 자가 격리랍니다. 동료들의 축하 카톡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거 친구분 혹시 친구분이 보내신 문자예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요즘 그 자가격리가 되면은 네. 물론 이제 그 코로나가 위험하죠. 걸리면 위험한데 네네. 직접 걸린 게 아니고 이제 그 확진자랑 같이 이제 했을 때 자가격리 되면은 쉬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하 문자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네. 얘기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에게 화이팅을 드린 거 보니까 또 팬이신가 보네요. 오늘은 또 전문가님 팬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나 봐요. 뭐 네. 이제 그 사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뭔데요? 나쁜 짓을 했나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죠. 네. 원래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정도로 보고 계신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뺏겼다는 말 때문에 이제 좀 찔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 부진을 좀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IT 투탑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89%대 강세 흐름 속에 3,1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휴일을 앞두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특히나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더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92%대 강세 흐름 속에 1,03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현재 개인이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만 홀로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되면 거의 16일째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468억 원 매수 우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죠. 현재 뉴욕에서는 정상 등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연 재개에 대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TF를 출범을 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기대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된 노란 풍선이 19%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 관련주들도 4에서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된 롯데 관광 개발까지도 4.23%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웰크론 한택과 관련된 2차 전지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는데요. 오늘은 장비주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현재 웰크론 한택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2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장비주들도 10에서 7%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 LPG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OPEC이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수요가 내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WTI 10월 물도 7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현재 GS가 2.98%, SOIL도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에너비스와 흥구 석유까지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계속해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속에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알려진 제이큐브 홀딩스의 조사 소식이 더해졌는데요. 오늘 카카오 4%대 내림세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은행주들의 강세 속에 오늘 3%대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SK케미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문의 분할 결정 공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8%대 급락세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6천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주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